봉부르.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굉장히 기분 좋은 날인데요. 자, 바로 긴급 속보입니다. 이게 자, 저번에 바로 여기 썸네일에 보이는 바로 이 영상 아시죠? 제가 5만원에 입양을 했는데 얼떨결에 개이득을 봤던 집인데요. 인큐베이터를 제가 하루에도 10번씩은 계속 굴려줬었는데 자, 드디어 오늘부터 부활을 시작했습니다. 짜잔. 자, 우리 꼬물이들이 안에 있는데 아직 부활을 못한 친구들도 많아요. 자, 이 친구들이 길면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유체가 되면은 제가 여기서 20마리 또는 30마리 정도 가량을 제가 확실히 이벤트를 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러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떻든 간에 우리 타란툴라는요 알에서 그리고 림프, 여기 사진에 보이는 림프, 그리고 한 번 더 탈피하면 스파이더링, 그 다음에 한 번 더 탈피하면 유체가 되는데요. 자, 지금 이 친구는 알에서 바로 태어난 림프 상태입니다. 떨어진 통에서도 지금 부활을 하고 있네요. 와, 개이득이다. 자, 어쨌거나 지금 기분 좋게 성공을 했고요. 타란툴라 유체 사육 방법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잔. 자, 여기 보이는 타란툴라는 제가 직접 기르고 있는 타란툴라들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작은 타란툴라부터 큰 타란툴라가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자이언트 화이튼이라는 타란툴라인데 지금 굉장히 작지만 나중 되면은 엄청나게 커지는 대형 타란툴라입니다. 자, 이 친구는 타이제브라는 타란툴라인데 지금 이렇게 버러우성을 띄고 있어서 구멍을 동그랗게 해놓고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먹이를 이렇게 구멍 근처에 떨궈주면 가끔 나오거나 먹이를 안에 넣어주면 사냥해서 먹거든요. 한 마리 넣어볼까요? 자, 먹이를 한번 넣어볼게요. 오, 얘 두 마리 들어갔다. 허허. 여튼 이런 식으로 먹이를 주면 됩니다. 수영종인데 색깔이 굉장히 이쁩니다. 자, 색깔이 호랑나비처럼 색깔이 노란 색깔이 껴있는 소형종 중 하나고요. 자, 이 친구는 여기 사진에 보이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지금 버러우를 해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 타란툴라는 성급한 친구들은 키우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이렇게 애들이 많이 숨어 있거나 그렇거든요. 자, 이 친구는 파나마 블론디라고 하는데 지금 거미줄을 치고 살아가는 거미라서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세 가지 성이 있어요. 배회성, 그리고 나무이성, 그리고 버러우성,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타란툴라 여러 가지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거 알고 기르셔야 되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육장이 왜 이렇게 작아요 하실 수도 있는데 타란툴라는 자리를 잡고 살기 때문에 사육장이 이렇게 작습니다. 바닥재는 보통 코코피트, 그리고 먹이는 미러미나 귀뚜라미, 그리고 핀셋을 이용해서 컨트롤을 합니다. 핸들링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주의해 주세요. 타란툴라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본 것처럼 뭐 골리앗, 말지타, 싱가포르블루 등등등 수많은 타란툴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타란툴라를 골라서 어떻게 키우는지 공부를 하고 사육을 하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절대적으로 손으로 핸들링해서는 안 된다는 점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타란툴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번식한 이 친구들을 나중에 무료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제가 요청한 글을 잘 읽어보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